자, 오늘 우리 이승우 위원님과 함께 일단은 뭐 현재 저 반도체 관련된 상황을 좀 진단을 해봐야 되나요? 그렇죠. 네. 예. 현재 지금 어느 정도 상황에 와 있는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이제 반도체가 글쎄 뭐랄까 이게 2019년 한 해가 굉장히 힘들었죠. 19년이요? 예. 사이클이 이제 계속 내려가는 상황이었고. 그 예. 친구 때문에 우리 경제 전체가 다 힘들었어요. 예. 뭐 한국 수출도 네. 이 반도체가 타격을 받으면서 굉장히 크게 좀 그 마이너스가 나고 이랬는데. 네. 이게 이제 다행스럽게 1월부터 조금 개선되는 기미. 물론 이제 네. 아직은 이제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이제 네. 저희가 예상할 때 여기 이제 돌아서면 2월 정도 되면 한국 그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플러스로 전환할 것이다. 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상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사이클 상으로 보면은 반도체가 이제 좋아지는 사이클이에요. 좋아지는 사이클인데 이게 이번 사태가 이번에 발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네.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뭐 많이 빠지고 이래서 걱정들이 많으신데 네. 그럼 현재까지 그런 반도체 업체들이 느끼는 어떤 오더 플로우나 이런 쪽에 무슨 변화가 있느냐? 예.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에 요세타가 이제 중국에서 나왔을 때 아 이게 이렇게 될지는 몰랐죠. 예, 요번, 안 사람은 없었어요. 예, 이렇게 될지는 몰랐고 이게 중국에서만 잘 맞고 우리나라도 예. 사실 초기에 확진자 나왔을 때 뭐 0명 증가까지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 아, 이게 잘 처리가 되면은 하반기 때 흔히 말하는 이제 중국에서 이 부양책을 쓰게 되면 펜트업 디맨드가 매우 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연된 수요가. 네네. 그래서 예. 지금 사이클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하반기 되면 굉장히 더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한국으로 확산이 되고 그다음에 뭐 이란 거쳐가지고 유럽까지 지금 크게 번진 상황이고 예. 실제로 우리 최근에 그 관련된 통계들 보셨겠지만 중국에서 2월 달 스마트폰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0% 정도 감소를 했고 예. 뭐 자동차 판매는 90% 감소를 했습니다. 예. 야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계속 되면은 과연 반도체가 버틸 수 있느냐 네. 그런 우려들이 많은데요. 아직까지는 이 주문이 괜찮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도 사실은 하반기 때는 상황이 괜찮아지면 예. 펜트업 디맨드가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 업체들도 지금 자기네 판매는 안 되지만 하반기 때 대비해서 재고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이제 그런 식의 지금 그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 서버인데요. 뭐 최근에 예.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언택트, 예, 그다음에 예. 뭐 재택근무 뭐 이런 것들 예. 때문에 서버에 대한 디맨드는 계속 좀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제 그 분위기 있고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에 이제 미국의 우리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네. 뭐 이런 이 클라우드 업체들이 투자를 좀 줄였어요. 투자를 예. 줄였는데 그게 이제 올해 초부터 정상화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수요가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예. 아직도 그거는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직은 괜찮고 지금 저 2분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반도체 업체들이라고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 이제 고정 거래 가격이라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현물 가격이 아니고 B2B로 거래하는 이제 가격들인데 그거 가격이 거의 지금 정해졌거든요. 예. 정해졌는데 예를 들면 서버 디램 같은 경우는 한 20, 30%, 한 20% 이상 이 가격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드리자면은 지금 이 경제 상황 되게 불투명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수요 감소하고 자동차 수요 감소하고 이러지만 반도체 업체들의 이런 주문 상황이나 2분기까지의 실적은 괜찮을 것 같다는 거죠. 반도체만 놓고 보면 네, 괜찮을 예. 것 같다는 거죠. 다만 하반기 이후에 대해서는 예. 사실은 이제 지금은 그 누구도 예.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영역이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갑자기 무슨 일인지 이게 뭔 일이래요 이게? 아니 뭐 이분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처음 보신 분이잖아요. 이승우 위원 오시니까 갑자기 무슨 슈퍼챗이 지금 몇십 개가 들어오셨어요. 5초에 한 개씩 들어오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와. 아니 뭐 아 아까 그 직원 월급 못 준다고 그래서 지금 그 얘기... 월급 못 주진 않아요. 뭐 저 아. 저희가 그래도 경제에 심각했는데 직원 월급 못 주면 에이, 됩니까? 그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가 이제 10만 아이고 참. 전 잠깐 좀 눈물 좀 흘리고 오겠습니다.
두 분 말씀 좀 나누세요. 아니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얘기는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저기 이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야 가격도 올라가지 않냐, 고정거래 가격도 올라간다, 또 서버 업체들 야 걔네들이 솔직히 약간 재고 소진한다고 있었지 걔네들끼리 치킨게임 하는 거 아니야. 그 뭐 클라우드? 야 그 저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진짜 팍 터지게 싸우고 뭐 제다이 프로젝트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실 구도는 세 개 회사밖에 없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밖에 없는 거고 디램은. 여기는 지금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이놈들이 계속 싸워야 되는 거니까 이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확신이 있었거든요. 아니, 그런 상황인데 이게 터져버리니까 그렇죠. 아니라니까. 그런데 언택트라며요. 근데 이거 수요 어차피 반도체 수요 공급에 있어서 신규 수요가 중요한 거잖아요. PC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버고 또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조금 늘고 또 추세적으로 는다는 보면 반도체가 초과치겠네요. 저는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를 하는데 이게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이 시각이 과거랑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우리 PC, PC 시대에서는 사실 인텔이 반도체의 왕이었고 그렇죠. 인텔에 따라서 그거를 보조해주기 위해서 이제 뭐 D램이 필요하고 뭐 이렇게 됐었는데 제가 이제 뭐 다른 쪽에서도 가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016년도 3월달에 우리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이 대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이쪽 그 컴퓨터 전문가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당연히 컴퓨터가 진다 그랬어요. 알파고가. 왜냐면 바둑은 이거는 그 경우의 수가 우리 뭐 361 팩토리알 그렇죠. 이기 때문에 이거는 360 팩토리얼은 우주의 원소의 개수보다 더 많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거는 뭐 컴퓨터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예술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이 유리하다 이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 번밖에 못 이겼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했는데 이제 새로운 그런 컴퓨팅 기법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예를 들면 머신 러닝이라든지 그 뭐 딥 뉴럴 네트워크 DNN이라는 그런 기술도 새롭게 나오게 되면서 과거랑은 이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알파고가 썼던 그 프로세서나 이런 것들이 인텔이 아니라 뭐 아시겠지만 그때 엔비디아 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기네가 또 만든 칩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이게 무게중심이 바뀌게 됐고요. 예. 그때 뭐냐면은 이 그런 GPU나 이런 머신 러닝, 딥 러닝 여기에서 중요한 게 그 병렬 처리고요. 병렬 처리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사실 메모리입니다. DRAM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후로 물론 이제 그전부터도 그럴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때 이후로 그런 새로운 프로세서 그리고 그런 뭐 데이터 센터 뭐 이런 쪽에 투자가 급증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메모리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하려고 하는 그런 업체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PC 시대에서는 이제 제가 분석을 해보면은 PC 전체 코스트에서 이 D램이 차지하는 그 코스트가 보통 8%에서 12% 내외에서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었는데 지금 이 데이터 센터 시대가 열리면서 그 비중이 한 두 배, 세 배 이상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2017년, 18년도에 아주 호황을 이루었을 때 뭐 삼성전자 뭐 D램 마진이 물론 제품마다 좀 다르지만 그런 서버용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70%를 기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잠깐 이제 2019년도에는 뭐 몇 가지가 좀 겹치면서 잠깐 쉬는 시기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이게 볼 때는 겹쳤다는 게 그들이 새로운 수요가 있는 애들이 너무 많이 사놨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다른 이슈가 있는 게 뭐 너무 많이 사는 이거 재고 좀 소진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것도 있었고 이제 또 하나는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 우리 서버 가상화에 쓰는 기술 중에 지금 버추얼 머신이라는 걸 대부분 쓰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런 아마존이나 이런 쪽에서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쿠버네티스라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을 하면서 정프로 슈퍼챗 보지 말고 빨리 토론을 사람아 지금 하면서 약간 흔히 말하는 내가 IT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좀 효율화를 하게 된 거예요. 메모리를 효율 왜냐하면 자기들도 메모리에 대한 부담이 커지니까. 효율화가 좀 진행이 됐고요. 지금 우리
저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고 소진도 좀 있었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다시 정상적인 사이클로 올라가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사이클도 이게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게 한번 방향을 틀면은 네. 좀 대부분 좀 지속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은 굉장히 이제 올해는 신났죠. 그래서 뭐 굉장히 기분 좋게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가고 있다가 이게 하면서 이게 좀 삐끗한 겁니다. 근데 네. 그게 이제 2월 달까지만 해도 아니 그래도 아직 오더에 전혀 변화가 없다. 네. 괜찮을 것이다 이랬는데 네. 이게 뭐 유럽 뭐 미국으로 막 이렇게 너무 빨리 이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지금 네. 이제 겁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괜찮지만 결국에는 특히 네. 뭐 서버가 좋다고는 하지만 뭐 이런 거죠. 하이퍼스케일러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예. 뭐 구글이나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야 투자를 하겠지만 아하. 뭐 일반 그 일반 엔터프라이즈 쪽에 예, 그 밑에 단에 있는 예, 회사들 거기서는 결국 투자가 줄지 않겠냐 이런 우려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네요. 있고 뭐 주가 빠진 거는 또 그 이외에 또 다른 요인들이 좀 합쳐져 가지고 예. 조금 빠지는 것도 좀 많이 빠졌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펜트업 디맨드가 사실 이제 업종별로 얘기를 나눌 때 야, 이 그나마 그래도 반도체 섹터는 펜트업 디맨드가 있는 업종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해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는 게 예. 크게 보면은 예를 들면 한 저희 스마트폰이 한 40% 정도 예. 되고요. 그다음에 서버가 약 30%, 네. 그다음에 PC가 약 10% 초반이고 이제 나머지 게임기나 뭐 그래픽 뭐 이런 쪽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이제 펜트업 디맨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지금 사태가 이제 조금 가라앉은 이후에 예. 뭐 제가 뭐 다른 쪽 얘기하면 그렇지만 예를 들면 이제 요즘에 우리 아까 그 실업 수당 청구권 수도 말씀하셨지만 네. 이게 잡 루징 컨선이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뭐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막 살 거냐 돈 그렇죠. 줬다고 난 그 이혼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논리가 잘 안 맞는 거 같더라고요. 그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다. 예. 근데 뭐 집에서 하루 종일 이제 만약에 갇혀 있는 상황이 되고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상황이라면은 예. 뭐 핸드폰 정도는 좀 뭐 바꿀 때가 된 거 아니냐. 특히 뭐 5G에다가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스마트폰이 지금 3년 내리 마이너스고요. 올해까지 마이너스라면 4년 내리 마이너스입니다. 예. 그러면은 흔히 말하는 이제 교체 수요도 예. 좀 있지 않겠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조금 플러스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제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하면서 그나마 조금 그 괜찮은 얘기를 한 거는 뭐냐면 여전히 상황은 불투명하죠. 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됐죠. 어저께 새벽에. 어저께 예, 새벽에 발표를 예.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노트북 예. 쪽에 조금 수요가 살아나는 조짐들이 일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조금 저 의외였거든요. 벌써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새벽에 이제 HP가 예. 주가가 한 16%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근데 그 회사가 그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노트북하고 프린터 예. 흔히 말하는 이제 재택근무를 이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실제로 PC 수요가 있대요. 재택근무 하다 보니까 PC 사용을 높여야 된다는데요. 글쎄요, 예. 네. 그래서 아, 실시간으로 이거 하려면 네, 실시간으로. 네. 네. 그래서 그런 수요가 조금 살아나고 있다, 이제 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저희가 그게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섣불리 판단하는 게 좀 어렵지만 어찌됐던 간에 그런 디맨드들, 특히 이제 IT 게젯이라고 저희가 이제 보통 예. 얘기하는 그런 쪽에 펜트업 디맨드는 좀 생길 가능성. IT 뭐요? 게젯이라고 그래요. 게젯이 뭐요?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스마트폰이나 뭐 네. 기타 우리 장난감처럼 쓰는 것들 아, 이런 것들은 게젯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네, 그렇게. 아, IT 게젯. 그게 다시 놀이야. 이런 거 솔직히 물어보. 그냥 끄떡끄떡하지 네. 말고. 자, 여러분 이제. 근데 진짜 뭡니까 이거 슈퍼챗 사이드 브레이크 서킷 브레이크 저희가 선언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슈퍼챗 서킷 브레이크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야 근데 진짜 감동이네. 네, 이 무지한 아니, 괜히 그 얘기를 했네. 뭐 월급 얘기를 괜히 하죠, 지금 아니, 이분들 아니라 네. 아니, 사실은 그렇잖아. 방송이 우리가 사실 이거 뭐 광고 이게 아니라 1년에 한두 번씩 큰 강연회를 하잖아요. 네. 근데 뭐 계획 자체를 잡을 수가 없는 거지. 왜냐면 대관도 해야지, 강사 섭외해야지. 아니 지금 뭐 더 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만하세요 이제 형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만하십시오. 더 이상 네. 이제 저는 못 받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 이제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네. 네, 좋은 콘텐츠 만들어내야죠. 자 그래서 IT 게젯까지 했죠? 그래서 이제 어제 삼성전자가 5장 들어서
쫙 밀려버렸어요. 네, 뭐 네. 버티다가 밀린 건지. 네. 그 중에 이 일본이 드디어 이제 그 올림픽을 이제 1년 연기하기로 결정이 그 나라도 이상한 나라야. 그 확진자가 그 결정 나오고 나서 이렇게 폭증을 하냐? 아니 그 희한한 거 아니야. 그 전까지 없었다며. 근데 딱 IOC하고 딱 결론 나니까 폭증을 해. 그래서 어제 장중에 그 일본에 폭증하면 그거 조업 중단하고 그래서 반도체 필수 소재 장비 여기 공급 차질이 있으면 이거 골치 아픈 거 아니냐. 오히려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일본이 어저께 아침부터 주가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네. 코로나 확진자 이야기 때문에. 근데 그냥 뭐 그런 상태로 있다가 오후 들어서 이제 갑자기 2시 반부터인가 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갑자기 확 빠지기 시작했는데 네. 빠지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이 저렇게 되면은 네. 일본의 그 반도체 부품 소재 이쪽에 문제가 생기고 예. 그러면 사실 지금 반도체 이슈는 사실 생산에 대한 이슈는 별로 없었거든요. 네. 수요 이슈. 네, 수요의 문제. 처음에 있었죠. 처음엔 중국 서플라이 체인 무너지면서 생산 이슈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다가 아 결국은 미국 유럽으로 가니까 이게 수요다 이렇게 됐는데 일본이 다시 이슈가 된 거군요. 뭐 해석을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그 어저께 오후에 제가 듣기로는 네. 저 이제 외국계 증권사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 급증할 수 있다라는 뭐 이런 메신저나 뭐 이런 것들이 돌았군요. 확 퍼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지금 이제 주가가 빠졌다가 좀 어느 정도 반등을 한 상황이다 보니 예. 그리고 이게 뭐 금방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보니 일단은 예. 조금 피하자 예.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뭐 제가 이제 선물하고 이 현물 이 연계 매매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지만. 네. 어제 외국인들이 반도체 주식하고 한국 그 현물 주식을 팔면서 근데 사실 선물을 샀다 그러더라고요. 현물은 예. 현물은 팔고 예. 선물을 샀다. 선물을 사면서 예. 이제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머니 게임의 일종의 예. 예. 그게 좀 생기면서 네. 이게 아주 나쁜 신호는 또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예. 뭐 거기서 좀 이득을 보려고 하는 세력들이 일부 있지 않았나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다음 달 첫째 주 원래 목요일쯤 하죠 삼성전자가 그죠? 네네. 그 1월 4월 그죠? 7월 네네. 이제 이렇게 이제 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데 잠정 실적이긴 하지만 그렇죠. 일주일 정도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고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는? 그 삼성전자가 지난 4분기 때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났거든요. 예. 났는데 그때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1분기는 뭐 계절적인 둔화 요인도 있고. 예. 뭐 이러저러해서 4분기보다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미리 얘기를 했죠. 예, 예 그렇게 예. 얘기를 했고 지금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이제 저희는 현재 시장 컨센서스 정도는 예. 한 6조 초반 뭐 이 정도인데요. 예. 일부에서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조금 내리는 애널들이 좀 생기는 예,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렇게 보는 그 애널리스트들도 있고 뭐 그런데 시장 컨센과 뭐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안 좋은 부분도 분명히 일부는 있을 수 있지만 예. 반도체가 그나마 선방하고 있고 예, 왜냐하면 가격이 올랐거든요. 예. 올랐고 물량은 뭐 조금 빠진 계절적인 영향으로 좀 빠진다고 하지만 물량이 조금 올랐고 그다음 환율도 예. 지금 사실은 반도체한테는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거든요. 예. 예. 그렇게 보면 그냥 시장 현재 기대 수준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만족시키지 그 얘기는 않을까. 세트는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바일 세트는. 세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중국에 그 비중은 별로 없어요. 없지만 네. 3월부터는 조금 지금 이슈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안 나가는 걸로. 예, 조금. 예, 모바일 조금. 세트가 뭐예요? 그러니까 핸드폰. 보통 이제 그런 기계를 세트라고 얘기하고 이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거는 부품이니까 부품이라고 예. 그렇게 이제 예. 얘기들 하고 사업부문이 그렇게 나눠져 있고 완제품은 세트라고 하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가전사업부 예를 들면 TV 세트나 예. 그다음에 우리 생활가전 이쪽도 예. 1, 2월까지는 오히려 이제 중국에서 그 제품을 못 만들다 보니까 예. 우리 업체들이 조금 반사수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3월부터는 약간의 그런 변화가 좀 보이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어떻습니까? 디스플레이는 사실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의 최대 고객인 스마트폰이니까 예. 디스플레이 최대 고객은 애플하고 예. 중국 스마트폰 업체 물론 이제 삼성전자도 있지만 예.
근데 지금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지금 실적이 너무 안 좋거든요. 네, 뭐 60% 70% 물량이 감소하니까. 예. 그래서 그건 이제 가동률이 안 돌아오니까 그런 거죠. 수요도 없고. 그렇죠. 중국이 뭐 2월 한 달 동안 지금 뭐 막아놨으니까 예. 그렇게 돼가지고 디스플레이도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3월 들어서 좀 영향이 발생을 하면서 생각보다 네.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는 어떨 것 같으세요? 뭐 하이닉스는 이제 반도체밖에 없는 회사니까. 예, 뭐 하이닉스는 그 지난 4분기 실적이 되게 안 좋았어요. 네. 예.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뭐 삼성보다 특히 더 안 좋았던 이유는 그 우리 뭐 디램하고 낸드 제품이 그렇죠. 있는데 이게 낸드가 적자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적자일 때 이 가격이 빠지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이제 재고 평가 중단감을 쌓습니다. 예.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더 안 좋게 보이는 회계적으로. 네. 예. 근데 이제 지금은 가격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네. 여기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재고 평가 충당금을 쌓아놓은 거를 일부 또 환입이 좀 들어옵니다. 네. 네, 그렇게 보면은 전분기보다 예. 그 4분기보다 좀 좋아지지 않을까 예. 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도체 삼성전자 내에서도 반도체 사업 부문이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반도체만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이 모멘텀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라는 해석일 수 있네요. 저희들이 쓰는 용어로 이제 뭐 퓨어 플레이 뭐 이렇게 얘기를 퓨어 플레이, 하는데 예. 퓨어 플레이 얘기하는데 예. 지금은 그나마 세이프한 게 상대적으로 예. 뭐 반도체라고 뭐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나마 예. 상대적으로 세이프한 게 그 퓨어 플레이가 아니겠느냐 이런 시각들이 조금 우세하죠. 통상 어떻습니까? 이제 삼성전자의 그 매출에 대한 팔리시 그리고 이익단에 대한 팔리시가 이 디램 업체들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다. 이익 위주의 경영을 할 거냐, 아니면 시장 지배력을 높일 거냐, 이 팔리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도체 애널리스트 만나 보면은. 근데 이제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지금 이제 2020년은 2019년보다 좋아지는 게 확실해. 이렇게 자체적으로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수요의 급감이 될 수도 있는 이벤트가 벌어진 거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 이제 통상적으로 삼성전자에 삼성전자 팔리시는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야 이익 위주로 해야 돼 긴축하고 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우리보다 다 힘들잖아 이 아저씨들 한번 밀어봐 이럴 생각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대충 돌아가는 판세가 어떻습니까? 마이크론까지 끼어서 세계 3사의 어떤 지금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그러니까, 하셨는데 예. 그 삼성전자가 이제 D램 시장의 점유율이 예. 40% 후반대거든요. 예. 그럼 여기서 뭐 다른 경쟁 업체들이 좀 힘들어진다 그래서 예. 삼성이 그럼 점유율을 늘리는 정책으로 과연 갈 거냐? 예.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예. 이게 이제 50%를 가게 되면 독점 이슈가 독과점 이슈가 생기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거기서 얻는 이익보다 예. 그걸로 인해서 그 피곤해지는 게 훨씬 더 많고요. 어허. 더군다나 지금 이제 3등 업체가 마이크론인데. 예. 그 제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마이크론이라는 회사를 잘 봐야 된다. 이 회사의 특성을. 네. 근데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그 본사가 미국 아이다호 주에 있습니다. 아, 굉장히 시골에 있네요. 예, 시골입니다. 예. 완전 시골이어서 그 거기에 뭐 그 카우보이들 그 왜 모자 쓰고 예. 막 이러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마이크론의 초기 대주주였던 예. 그 JR 심플롯이라는 분이 있어요. 예. 그 양반이 초기 그 자금을 대준 사람이거든요. 예. 그 양반이 그 아이다호주의 대지주예요. 물론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양반이 그 아이다호주에서 엄청나게 정치적 영향력이 세거든요. 예. 실제로 그 가문이. 예. 왜냐면 예. 실제로 그 사람의 그 자식 중에 이제 아들은 없고 딸이 있는데 예. 사위가 한 명 있잖아요. 네. 사위가 아이다호주의 주지사예요. 아. 되게 오랫동안 지금은 아니지만. 네. 예. 근데 아이다호주가 이제 그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전형적인 백인, 그렇죠. 이 농부들 네.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거기가 우리 되돌아보면 트럼프 지지율 1등 나온 데가 아이다호주입니다. 그래요? 예. 지지율로 1등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가 지금 그 굉장히 정치적으로 보호를 많이 받는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가장 큰 회사, 대표적인 회사 마이크론인데 그거밖에 없죠. 거의 아이다의 산업. 맞습니다. 예. 예. 거기를 삼성이 많이 민다. 예. 저는 이제 그거는 피해가 훨씬 더 처음 들었지. 예. 그래서 그렇게 전혀 안 합니다. 전혀 안 네네네. 하고 오히려 이제 삼성은 지금 다른 업체들이 힘들어진다 이랬을 때 삼성이 예. 할 수 있는 전략은 과연 뭐냐? 예. D램에서 또 낸드에서 뭐 점유율을 올린다 이런 네. 것보다는 네.
지금 이제 다른 업체들이 많이 힘들어져서 뭐 가격도 내려가고 이랬을 때 예. 삼성전자가 현금이 100조가 있어요. 예. 그럼 그거 가지고 뭐 다른 업체를 M&A를 한다든지 좋은 회사를 예. 이러면서 메모리 이외에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지금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분야 시스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예, 시스템 반도체 쪽일 수도 있고 네. 예, 그런 쪽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기회를 포착하는 게 더 중요한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 시장 그렇게 메모리 분야, 비메모리 메모리 분야, 뭐 파운드리 분야 이렇게 나눠서 절반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요 그러면? 그렇죠. 각 그 제품마다 DRAM에서의 시장 점유율, DRAM. NAND의 시장 점유율 이렇게 하죠. 근데 삼성이 지금 40% DRAM 네. 40% 후반. 네. 네. 아 거의 50% 가까이. 그러니까 50% 안 넘기려고 조절한다고 봐야 되겠네. 그렇죠. 네. 조절하고 있는. 아니 넘기려면 금방 넘길 수 있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수율이 좋고 뭐 어차피 가성비라 하냐 뭐 투입 대비 뭐 그게 좋으니까 효율성이 좋으니까. 네네. 근데 이거 약간 좀 곁다리 질문일 수도 있는데 애널리스트시니까 최근에 굉장히 특기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위원님. 어떤 삼성전자 운동. 아 예. 전화 엄청 받으시지 않아요? 아. 네? 친구, 친척, 뭐 후배, 저도 저 같은 사람한테도 하루에 한 세 통씩 이상 와요. 어, 이 사람이 웬일이지? 그래서 뭔 이슈 있나 전화부터는 뭐 다른 얘기 슬슬 돌리다가 그냥 그때 어떻게. 주식 지금 사도 돼요. 그래서 아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도. 그러고 나서 거의 80% 이상 삼성전자 사도 돼요 얘기를 해요. 이런 상황에 애널리스트 몇 년 하시는 거죠? 삼성전자 대상으로 해서 이 IT 좀 오래 했습니다. 오래 하셨죠? 처음이시죠? 처음. 아, 뭐 그렇습니다. 처음 아니에요? 예. 당황스럽죠? 아, 개인들이 이렇게 막 개인들이 한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 매수를 하고 외국인이 집중 매도를 하는 아마 저도 처음인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뭐 증권사 제가 그 후배한테 듣기로는 예. 자기는 그 개인 계좌가 하루에 막 3만 건씩 막 새로 생긴다. 아, 그렇대요. 그리고 네. 여러분 삼성전자는요 삼성증권에만 파는 게 아니에요. 인텔은 외국계 은행에서만 외국계 증권에서만 파는 게 아니고요. 응? 그거 몰라요? 무슨 소리예요? 삼성전자 사러 삼성증권 간다는 거 아니야? 삼성전자를 사러 삼성증권을 네. 간다고요? 왜? 아 그 기사 못 봤구나. 네. 아니 그냥 어디서 사나 무슨 상관이야? 아니 그러니까 정프로는 이제 그 정도 이제. 개안이 되셨는데 네. 재밌는 얘기로 삼성전자 사러 삼성증권 간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 삼성전자를 살려면 삼성증권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네. 분들이 네. 있을 정도로 그런 정도로 초보분들이 오신다고요? 네. 그렇다는 거야. 이야 그럼 현대차 살려면 현대증권 가고 현대차증권 있지. 그래서 정말 엉망이다 여러분도 아마존하고 저기 애플 살려면 외국계 증권회사에 가야 되냐고. 아 그런 분들이 많다고요? 그런 분들이 그 정도로 슈퍼챗으로 그 정도로 가죠. 주식에 감을 네. 싸고 지내는 분들이 새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분들 좀 안 다치게 좀 잘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잘해야 되네요. 회사가 잘하고. 자 주가 전망 해봐야죠.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삼성전자 주가 전망이 중요하지 뭐. 주가 전망 뭐 애널리스트들이 맨날 틀리는 게 주가 전망인데요. 네. 사실 뭐 지금은 전망이 어려운 게 사실인데 네. 뭐 저 이런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한 1년 정도 지나서 예. 저희가 다시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예. 그 1년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예. 지금보다는 분명히 많이 올라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1년 너무 긴데. 3개월 한번 가실까요? 이제 위원님은 여기 저기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셔야 돼요. 아니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지금 제가 생각하기엔 매일 나오셔야 된다 생각하는 게 예. 이분 오신 날 갑자기 이렇게 슈퍼챗? 희한한 상황들이 터지니 한 번 더 나와보세요. 그때도 만약에 이 상황이 재현되면 예. 위원님은 내 겁니다. 아니 마무리하지 말고 나 진짜 우리 지금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에서 지금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큰 관심이 그거야. 뭐야 삼성전자? 응. 아니 그렇죠. 그 네. 친구 워낙 또 전체 주식 시장도 많이 좌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처음 주식을 접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도 될 정도의 가격대라는 말씀하신 거거든. 네. 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삼성전자 절대 일주일 보고 한 달 보고 사지 마시라고. 1년 이상 갖고 계실 계획이거나 아니면 내 자산의 한 10% 정도를 할 그런 정도로 평생 주식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진입 시점일 수 있는데 내가 이거 아파트 뭐 시세 대비해서 뭐 30% 빠졌다고 줍줍한 이런 개념으로 들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몇 번. 네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삼성전자 전문가가 말씀을 해주셔야지. 저도 뭐 그 이상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네.
왜냐면 지금 하반기를 잘 모르잖아요. 네. 하반기를 잘 모르고 일부에서는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이제 네. 뭐 5월 달 정도 돼서 대충 어느 정도 조금 이제 피크 아웃 했다가 이 예. 이번 사태가 그랬다가 또 가을 되면 또 유행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 예. 저희도 지금 하반기는 굉장히 좀 불투명하게 보고 있는데 예. 뭐 그래도 뭐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그 질병과 싸워온 걸 보면은 보건력이 있으니까 예, 다 이겨내거든요 그래서 이겨낼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 좋아지는 사이클이고 다행히 예, 좋아지는 사이클이었고 지금 오히려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존에 아무리 뭐 삼성전자, 뭐 SK라 하더라도 지금 올해 투자를 생각만큼 다 못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되고 만약에 이제 내년에 정말 펜트업 디맨드가 쭉 올라오게 되면은 예. 공급은 지금 예상보다 그럼 내년에 더 못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예. 수요는 또 생각보다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이제 자주 쓰면 안 되는 표현인데 사실은 이제 슈퍼 사이클 가능성도 아. 지금 뭐 장담은 못 합니다만 그 네네.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요? 그 부품 소재 장비 단에서 반도체만 국한시켜 보면 그 말씀은 삼성전자 쪽에 부품 소재 장비를 줄을 대고 있는 저 코스닥 기업이 더 낫겠네.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훨씬 더 투자의 여력이라는 게 여기가 더 많이 있고 이제 너무 상상적인가요? 네, 뭐 아니 뭐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왜냐하면 라인업이 돼 있으니까 네네네. 그쵸? 삼성전자에 라인업 돼 있는데 SK 하이닉스에 라인업 돼 있는데 그 나머지에 라인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만약에 왜냐하면 삼성전자만 있냐 삼성전자 이 밑에 단에 있는 부품 소재 장비가 좋은데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영향은 그쪽이 더 안 좋게 받겠네요. 삼성전자는 어차피 뭐 세트 업체로 매출하니까 근데 투자를 좀 줄일 수 있다라는 네. 관점에서 보면 네. 근데 주가는 또 같이 움직입니다. 이게. 같이 움직여. 네. 자 그러면 1년 뒤쯤으로 제가 시점을 잡을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중에 하나, 둘, 셋 어느 게 더 좋냐? 네. 그게 정말 어려운 건데요. 네. 야, 이렇게 하니까 네. 다음부터 안 나온다 그랬어요. 적당히 했어요. 적당히. 정프로. 이게 매불쇼입니까? 아니 궁금하잖아요. 어차피 둘 중에 하나 들어갈 거면. 만약 반도체만 좋을 것 같으면 하이닉스가 난 거죠. 그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는 네. 캐시가 100조가 있어요. 캐시가 100조가 있거든. 네. 그거를 네. 통해서 뭐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라는 거죠. 경제가 굉장히 제 생각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으면 삼성전자 훨씬 좋을 것 같고요. 경제가 훨씬 더 빨리 큰 복원력을 보일 것 같으면 SK 하이닉스가 좋을 것 같고. 그런 아, 뭐 정답이신 것 같습니다. 아, 나 반도체 에너 할까. 에너. 자, 알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 방송에 처음 나오셔서 예. 어려운 상황에서. 아 이렇게 또 우리 위원님은 제가 평생 기억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자, 예? 3월 27일 예? 유진투자증권의 반도체 담당 예. 위원님 제가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아 반반 감사합니다. 아 반반 사람 되겠구나. 반반. 알겠습니다. 우리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연구위원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